할렐루야. 찬양한 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성회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짐을 가져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의심치 않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두운 세력,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사기 6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큰 용사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당히 괜찮아서 스카웃 했다면 세상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마음이 기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러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스카웃한 사람이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어떤 사람일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카웃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예, 6절을 보니까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예,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고 우리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졸지 마시고요. 대하주신 분. 예. 예,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 언제 찾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평탄하거나 좋은 인생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삶에 궁핍한 일이 닥치고 이 궁핍함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몹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궁핍함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는 또 집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막 피해 가려고 교회조차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궁핍함이 올 때 또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가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은 저희들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시냐면은 1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10절에 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궁핍함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그 어려움이 너희들의 그 병이 그 고민이 궁핍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주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예,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했죠? 예,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궁핍함보다 더 큰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의 어려움이다. 너희들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평소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락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 또 그들을 찾지 않고, 응?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응?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똑같아요.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지금 이 문제에 이 문제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 그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진통제 한 방만 싹 놔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예, 그것만 원해요. 근데 그냥 진통제 한 방만 놔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것을 보셨어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말하자면 눈물을 맞은 악성 종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자신의 문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문제였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잠깐 이것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되겠습니다. 우리도 늘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정말 크고 작은 그 악한 것, 악성 종양, 그걸 보시는 건데요. 예,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때때로 이렇게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다시 말해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미약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순하게 금방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셨고 바위에서 물도 내리셨고 그들의 궁핍함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금방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기들의 힘든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해결만 됐다 하면은 또 무슨 짓을 했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그렇게 했죠. 세상 형략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이 해결돼야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내면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핍함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예, 그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계시죠? 네. 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로님도 늘 이렇게 뭐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은 가까우니까 같이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부르지 자기가 좋을 때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은 작은 신음이에요. 그럼 제가 얼른 쫓아가봐요. 쫓아가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보면 침대에서 막 그냥 금방 넘어질 것 같고 또 보면은 약이 떨어졌다고 주워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저는 가서 그 약을 금방 주워주고 침대에 올바로 쓰게 붙들어주지만은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게 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좋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위기스러울 때만 불러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평탄함과 내 인생의 고단함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제가 어저께 또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 해장 목사님께서 내일도 마지막 날이니까는 이렇게 꼭 오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어저께 오셨던 분도 오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친교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불렀나요? 75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유 제가 지금 75세인데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줍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림도 없어요. 그랬다면 예,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그 말에 막 기쁨이 넘쳐났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네. 아, 그 말에 이제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의 경도도 끊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 젊음이 왔어요.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 우리도 그러한 믿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병이 깊어서 안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어두워서 해결 안 될 것 같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했어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큰 용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진단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려움으로 궁핍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해결을 작정하시기로 하실 때는, 그럴 때는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한 어떤 사람을 딱 스카우트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참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게 해준 적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들게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때때로 정말 내 뜻대로 내 형식대로 살아온 적도 많이 있었죠.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꽉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스쿼드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셨죠? 기도를 찾으셨죠? 예, 그리고 큰 용사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흥미가 있고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큰 용사라고 불렀으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또 멋진 일입니까? 참 좋은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부른다면 우리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좋으시겠죠? 예. 아,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니, 응? 이제 나는 이제 뭔가 변화되겠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11절을, 예.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 하나님께 기드온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봤을 때는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에요? 밀실이잖아요. 밀실이고 닫혀있고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어두운 곳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11절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소식은 다 들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실 같은 포도주 틀에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사사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아예 무서워서 나라를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직분이라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 하나 살아야 되겠다. 내 목숨을 부지 않은 것이 최고다. 이러면서 숨어버렸어요. 참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왜 숨었을까요? 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숨었어요. 예.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악한 세력이 다가오면은 상당히 무섭죠. 요즘에도 가만히 보면 코로나19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 저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무슨 일 있어도 교회 안 빠져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보니까 딸이 오지 말랬다고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 숨어버리더라고요. 예, 악한 세력이 오면은 그렇게 다 숨어버린다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능력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그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 기도원이 가서 있는 곳은 밀폐되었고 모든 빛이 차단된 숨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숨어있다 보니까 배가 고팠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는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밀이 있어서 타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타작은 어디서 해요? 보통 마당에서 하잖아요. 마당에서 하는데 먼지가 나고 이러니까 마당에서 하는데 그런데 숨어있다 보니까 마당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고프니까 좀 밀을 타작해서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타작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기드온이 등장하는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한 끼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하나하나 밀을 벗기는 그 못난 모습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찌질이 못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를 때에 과연 기드온은 마음이 기뻤을까요? 네. 어떻게 민망하고 좀 창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기드온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타고 다니지만은 그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은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다 되어버리고 말아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나 못 쓰게 되죠. 예. 아무리 좋은 차를 탔다 할지라도 예. 시동이 꺼지면은 못 쓰게 되어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기드온처럼 스카웃되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라고 기도하셔서 크게 쓰임받는 큰 용사여 그런 예,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도는 예, 두려웠어요. 미달의 존재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배고픔을 요기하며 숨어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 이렇게 불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냐? 기도원, 너는 조금 있으면은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런 기대와 자부심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스카웃 하실 때도 있어요. 또 못난 자를 스카웃 하셔서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와 의지가 기도원에게도 담겨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꽉 붙잡으시면은 큰 용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못난 자를 스카웃 하시는 하나님 예, 여기 기도원을 스카웃 하시는 그 하나님 예, 전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스카웃 하셨잖아요. 전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때때로 우리가 잘나서 무엇인가 똑똑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는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원처럼 어려울지라도 네. 또 부족한 나 같을지라도 네. 그럴지라도 예, 우리는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그런 우리 예, 하나님의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한 사람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다음에 기도원이 대면한 그 기도원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용사라고 이름 예, 그렇게 불러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다음에는 기도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헌신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제단을 이제 쌓기로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긴 거죠, 기도원이. 네, 지금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 그 밀폐된 공간을 박차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닿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헌신해라, 헌신해라.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헌신하고 예배한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뭐 강조하지 않아도 예, 우리는 주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비하는 자로 큰 용사의 첫 걸음을 이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 자 하나님을 대면한 그날 밤에 너희 아버지 집에 가면 우상이 있지 않니? 그 우상을 없애라. 그런 이제 명령을 기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두렵죠. 여전히 두려워요. 그 명령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20kg짜리 쌀이 한 200푸대가 들어왔다 그래요. 드라센제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저 쌀을 한 푸대씩 가져가서 어렵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그 쌀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대요.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전도지를 다 싸놓고 이제 다음에는 저 전도지를 갖다가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지는 또 몇 장만 가서 그대로 있더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제는 쉬워도 구령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 이제 그 우상을 부수라고 했는데 나가나니까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은 이제 나온 그 첫 걸음, 첫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거리낌에 많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원이 낮에는 못하겠고 밤에 가서 두려워도 싫어도 밤에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히 낮에는 못하고 낮에는 막 하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겠다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다짐이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과 예배와 헌신의 자리 작은 순종이라도 여태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래요. 무슨 일을 좀 한번 맡겨보죠. 맡겨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능력 타령을 해요. 나는 참 목사님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네요.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이 일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저는 좀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부족해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큰 용사가 될 자격이 그 사람에게 조금은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힘들죠. 그렇지만 처음 한번 실천을 해보면 이제 점점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이한 일은 지혜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예. 그래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큰 용사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배우 중에 강신이라는
아니 여배우가 아니 배우 중에 강신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유명한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말인데요. 그분이 이제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분이 간암에 걸린 다음에 완전히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암이 걸린 다음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예, 자신의 가치관이 또 달라지고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과 습관이 달라지고 암이 들어오자 자신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암이 들어오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과 중요하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다 인생이 정리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암이 몸에 찾아들어와도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면 예, 내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지 않을까요? 정리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정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들어 계셨다 생각하고 점점점 주님 안에서 정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암이 들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병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지금도 코로나19로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 병을 이기려고 또 누가 기침만 조금만 하면은 그 옆에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도 못 나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그 주님이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온전하게 예, 우리 모셔드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닮아간다면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또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와도 그래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병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서워 떨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용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의 손을 옆에서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을 꽉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예,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